2021년 8월 15일 새벽 1시 30분입니다. 지금 한번 녹화된 게 날아가가지고 오류 나가지고 다시 하는 거라서 좀 빨리빨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C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유니슨 네, 계약 뭐 크진 않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 그 다음에 스포트니크 이건 시원스 글로벌인데 어쨌든 EID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옮겨왔고요. 포스트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인가요? 그쪽 해가지고 요런 거 원자재 쪽 뉴스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원이 NC 이렇게 공급계약, SK텔레콤 이렇게 보시면 나쁘진 않게 나왔고요. 가장 좋은 게 분기배당 엄청 좋은 겁니다. 에스텍스 그리고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반등 10월까지 봤을 때 저는 수익 최소한 1-20%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딨죠? 11번가 아마존 요게 들어가죠. 이게 SK텔레콤 쪽이기 때문에 아마존 상품 들어가면 엄청 좋을 거예요. 요거 엄청 좋습니다. 수익성 엄청 좋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푸드가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시푸드는 퍼가 좀 높죠. 사실 시총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박스권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제 평단이 조금 높아가지고 좀 수익권 되면 정리하고 다시 바닥 올 때 다시 사서 여기는 박스권 계속 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인 브라코 이렇게 됐고요. SDN 이쪽에 이제 CB를 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2,300원대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YG플러스가 이제 호실적인데 나쁘진 않은데 YG플러스가 그래도 다른 전체를 좀 많이 깎아먹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YG플러스가 네,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YG플러스가 이제 굿즈를 이제 담당하죠. 빅히트 거 3분기로 잡힐 거예요. 3분기 잡힐 건데 그 해외 것도 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만약에 좀 연관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고요. YG 전체적으로 좋아요. YG. 네. 그리고 컬러레이가 중국 쪽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리고 방탄은 이번에 이제 다섯 개 부문 MTB 1위에서 4위로 내려왔죠. 버터 또 오랫동안 유지해줬고 정말 대단한 건데 뉴스가 별로 안 나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넥슨 GT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넥슨 GT도 시총 대비 좀 높은 가격이에요. 12,000원 아래에서는 증시가 미친 듯 밀리지 않으면 저는 뭐 좋다고는 봅니다. 이게 그 적정 주가라기보다도 그냥 차트상 그냥 그 사고 파는 데서는 뭐 수익 보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펜오션이 이렇게 늘어갔습니다. 지금 주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갈 듯 말 듯 정도 있고요. 휠라홀딩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00억 줄었는데 여기에 또 소모되는 돈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또 뭐 세무사를 썼던지 어떤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좋은 나름의 좋은 악재가 포함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뭐 D램 요쪽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모건스탠리인가요? 뭐 거기 미국에서 하이닉스는 8만원, 삼성전자는 85,000원, 9만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4,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일단 74,000원을 이제 저항점으로 봐서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좀 추매를 좀 했어요. 금요일날 좀 조금보단 많이, 네,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 판매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전체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홍보비용으로 뭐 기사에서 뭐 정말 뭐 대단하다 이런 거 필요 없이 어차피 요즘에는 그 뭐 SNS나 이런 데서 정말 그 입소문 타고 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비용 줄여가지고 앱 개발 폴더블로 쓸 수 있는 거 오픈으로 해가지고 무슨 그 개발자들 몇 명 파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그 앱을 개발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저는 폴더블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투자를 뭐 좀 하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페스티벌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거 만들면 뭐 돈 뭐 이렇게 5억, 10억씩 준다거나 이러면 저는 뭐 좋다고 보는데 제가 사장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유니슨이 이렇게 공급 계약 했고요. 괜찮죠? 이 정도? 그리고 현대해상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현대해상이
여기도 좀 샀어요. 여기 현대해상도 샀고 유니슨도 좀 샀었고 뭐 그랬는데 여기는 코로나 이후로 별로 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소송 건게 있는데 거기서 또잘 되면 또 돈이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 이제 X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좀 밀렸는데 막판에 좀 올리더라고요. 좀 특이한. 네. 보통 STX가 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부터 보면 859일 유중navi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쪽 이제 플로어건데 조선 쪽 업데이트가 엄청 잘돼 있더라고요. 가끔씩 봐야겠어요. 이쪽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원래 이제 QP 이쪽이 카타르 쪽인데 여기서 있죠? 국영회사 이쪽. 이쪽인데 이제 9월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7월까지 예정이었는데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되지 않나. 그리고 국내 정비 인센티브. 원래 스틱스가 이거 하고 있었는데 하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마 손실 요것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고 뉴스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좋죠. STX에도. 그리고 이제 영업 네 적자 뭐 당연했죠. 그리고 이제 유증이 들어옵니다. 유증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때 잘 정리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이제 시나리오로 보면 보통 이제 유증 나오기 전에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증 날이 요 날인데 요날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쭉 뺀다거나 요런 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혹시 세력이 유증 물량을 좀 많이 좀 샀다거나 그 40알인가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권리도 사고 원래 있던 걸로 사서 물량이 엄청 크다 지금 있는데 좀 줄여야겠다 싶으면 그 전에 한번 들어올렸다가 원래 있던 물량을 정리를 하고 다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주가를 쭉뺀 다음에 무중 들어오면은 원래 있던 정도 이 정도 채운 상태에서 더 추가해가지고 나중에 올리고 싶을 때 올린다거나 뭐 이런 방식도 사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날 전전날 오른다면 이렇게 다시 빠질 확률 높으니까 뭐 정리를 뭐 눈치껏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처럼 들고 가실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이렇게 크게 물리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작업들도 일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바닥은 네 계속 왔고요. 이 정도에서 거의 안 밀릴 왜냐면 급등 나오기 전딱그 정도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밀어줬습니다. 이게 사실 뭐 주주로서 썩 기분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뭐 유증가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제 평단이 5,000원대 계속 유지가 될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고요. 유증 받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도 십몇 프로 되거든요. 6,600원, 700원 돼도. 그래서 증시가 밀린다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정리해서 유증 풀리는 날 살짝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렸다가 쭉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장투하실 분들은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신 분들은 유증 많이 받아가지고 물을 요만큼 내려놨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좀 올라가면 팔면 좋으니까. 이때 이제 왕창 듬뿍 사실 분들은 뭐 오래 기다리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LNG든 수소 쪽뭐 두산 퓨어셀 엮였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단 내년까지 흑천 해줘야 됩니다. 여기 부채가 유증이 300억 들어왔는데도 엄청 많아요. 부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회사가 PK 밸브랑 그다음 마린 서비스가 그나마 수익 내는 곳인데 그쪽이 좀 많이 벌어줘야죠. 그런 거. 그다음에 9월 달이던가요? 8월, 9월이 이제 마린 서비스 그 디젤 뭐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끝나거든요. 이제 끝나면 이제 새로운 거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정도, 8월, 9월 정도 그다음에 STX 중공업 돈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거 맞춰서 아마 올릴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좀 길게 보면 2, 3년 보면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되니까 여유 되시면 더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뭐 유증이 더 쌌으니까 굳이 뭐 지금 사실 분들은 없겠지만 네.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볼게요. 중공업도 꽤 많이 밀렸어요. 6천 초반까지 밀릴 것 같다고 했는데 그까지 뺐습니다. 일단 이렇게 증시 밀리면서 6천 이하로 요건 좀안 좋았어요. 밑으로 한번 밀리면
어차피 버텨는 좋는데 6000 이하로 나와서 투맵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세력이 조정하는 거라 뭐뭐 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쪽에 이제 돈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300억, 200억, 총 600억 지금 시총 1700억이거든요. 매우 큰 돈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상한가 나와도 돼요. 나와도 되는데 안 올렸어요. 네, 왜안 올리는지는 뭐 저희가 알 방도가 없죠. 도만하신 분이 뭐 올리면 올라갔겠지만 그 중공업이 이제 목요일 11시, 11시 한 7분인가요? 6분에 한번 살짝 입질 왔는데 증시 안 밀렸으면 좀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 정도로 뭔가 왔어요. 살짝 왔는데 제가 요거 좀 느끼면 며칠 내로 좀 급등이 한번 나오긴 하더라고요. 윗꼬리든 뭐든.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뭐 재무제표는 여기가 차라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적자 약간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여기 그래도 재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각될 거니까 잘 간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여기 매립지에 요거 사업을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현실화되지만 방치되다가 로봇 테스트 필드 뭐 로봇 뭐 테스트하는 뭐 이렇게 구역인가 봐요. 근데 2023년부터 해가지고 총 3천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럼 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된다. 신사업이잖아요, 이쪽. AI 쪽뭐 이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STX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었고요. 이제 차트 보면 딱 적당한 선 밀려도 한 요정도까지 밀리겠지 정도까지는 왔어요. 근데 6천 아래 살짝 찍어준 게 조금 위험한데 어쨌든 제 예상 정도까지는 왔고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봅니다만 증시가 미친 듯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있고 이제 돈이 들어왔고 올라갈 타이밍 됐고 STX도 올라갈 타이밍 됐고 그다음에 조선발주 터지면 뭐 그쪽도 터질 때 됐고 뭐잘 봐야겠어요. 일단 여기 그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 CIS 여기는 상장된 곳인데 이름 까먹었고요. 여기가 총 300억 원대인데 계약금만 지금 한 5억인가 3억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나머지 잔금 다 들어와요. 11월 중순 정도 10몇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돈 들어오면 무조건 상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면 바로 상한가 빡 들어올 거예요. 11월 달. 네. 그러니까 9월, 11월 요때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만간. 왠지 제 그냥 촉입니다. 뭐 이유는 없고요. 네. 엔진은 뭐 제가 없지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 폭은 좀 떨어지는 폭은 적고 여기가 그나마 재무가 제일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암코가 여기랑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셋다 투자 회사가 먹은 거고 여기는 중국 자본 STX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스트 뭐 별거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SM 쪽 요즘 뭐 이슈가 계속 있긴 한데 뭐 빅히트도 한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있고 CJ도 뭐 얘기가 있고 뭐 카카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언제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뭐 키스트도 이제 여기가 제일 안 오르는데 살짝 박스권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죠. 예, 이런 종목이니까 뭐 크게 뭐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 종목입니다. 나중에 드라마 제작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 100%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IP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정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박 나면 돈 엄청 버는 거고요. 망하면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뭐잘안 돼도 뭐 팔면 되니까 싸게 뭐 넷플릭스든 어디든 왓챠든 네 그런 거 있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제약 여기가 이제 요런 거 살짝 뭐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이 이렇게 발행이 5천 원대잖아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저는 6,900원에 샀어요. 6,900원에 6,700원까지 사실 빠졌던 걸로. 네, 6,700원 안 왔네요. 6,700원, 6,900원 정도 사서 7,000원, 뭐 7,100원부터 7,4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좀 높게 보면 7,600원까지 해서 매도해도 되니까 여기 재무가 그래도 다행인 게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것도 팔잖아요. 이제
진단키트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수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뭐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적정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이제 요 증시만 잘 보시면 돼요. 미친 듯 떨어지면 뭐 이제 같이 떨어질 테니까 다시 어느 정도 버텨주면 다시 7,000원에서 7,300원, 600원 정도, 4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힐릭스미스 여기 엄청 떨어지고 있죠. 좀 바이오 쪽이 뭐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일단 뭐 평단이 낮으니까 뭐 버티고는 있는데 요 정도 되잖아요. 18,000원인가 21,000원인가 그랬던 걸로 아는데 버티는 수밖에 없겠고요. 차트로만 보면 뭐 계속 더 빠질 것 같긴 합니다. 뭐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탄력 받으면 3만원, 35,000원 정도까지 가니까 이런 거잘 보시고 반등 타이밍에 추매하시더라도 그때 노리시면 좋겠고요. 초보 분들은 보기 힘들 수 있는데 딱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상승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좀 노리셔도 좋습니다. 빠질 때 완만하게 빠지는 거 말고 한 번에 이렇게 쭉쭉 며칠씩 빠지는 거 있거든요. 그거 빠졌을 때한 하루 이틀 정도 보합 수준 오면 그때 좀 살짝 수익, 약수익으로 좀 정리한다던가 이런 것도 좀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IHQ. 여기는 제가 정리를 95% 정도 해버렸어요. 요날 1700원부터 1740까지 해가지고 1680이 아마 제가 물량 엄청 많이 털었었는데 요 정도 그죠? 올라가기 딱 전에 딱그 정도인데 여기서 밀리면 미친 듯 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그 필룩스랑 좀 연결돼 있어서 또 장난치면 또 반등 나오기 매우 좋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등 한번 위로 쫙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꽤 높아요. 근데 재무가 안 좋고 뭐 전환사채 많이 쓰고 현금을 뭐 제작은 많이 하니까 그래도 운영은 어떻게 보면 잘 한다라고는 볼수 있는데 뭐 전환사채도 들어오고 근데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차라리 그나마 정지나 이런 뭐 위험 없는 SM 라이프로 좀 갈아탈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수익이 많이 안 났어요. 10몇 프로? 11%? 13%인가요? 이 정도. 그 추매한 게 있어가지고 좀 줄어들어가지고 13% 정도 됐는데 원래 있던 물량 다 팔고 추매했던 거 절반은 손절했다고 이게 보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추매한 거 절반 들고 있다가 나중에 반등 나올 때 단타로 할 건데 요거는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혼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OTT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이제 사실 요거 나오는 날 그냥 팔았는데 11월이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한번 뉴스 나오고 11월 초나 요때 한번 크게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 노리셔도 돼요. 아직 시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조금 뭐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증시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좀 많이 좀 챙겨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제일 불안한 주식인 IHQ를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납입 됐으니까 돈 들어온 겁니다. 전환사채 들어왔고 금요일 날 80, 90, 90에서 좀더 팔았습니다. 90한 3, 4% 정도 판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노리고 여기는 이제 당분간 안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사채 들어온 거 보면 제작 될것 같아서 반등 좋긴 한데 재무 안 좋고 리픽싱 또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10이 또 땡길 수도 있죠. 뭐또뭔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런 건 11월 달에 들어오니까 10월에 일본에 들어가요. 아마 요때 전후로 한번 느낌 오고 그 다음에 11월 초에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 거의 다 따라잡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그 넷플릭스 역전될 것 같거나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되겠다. 급등 나올 수는 있지만 전 불안해서 그냥 팔았고요. 현금 챙길 그것도 뭐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당장으로는 한1800 정도 1800, 1900 아니면은 전에 1820이었나요? 예, 그죠. 1820이 꺾였으니까 180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빠진다거나 아니면 급등으로 완전히 쭉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푹. 그리고 3, 4분기 미디어 쪽 좋을 거예요. 그냥 그것만 참고하시면 대응하기 좀 편할 거라고 봅니다. 하천기계.
그리고 3,000원 초반까지 일단 왔어요, 한 번, 그죠? 다음에 이제 매도, 이제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뉴스 빨리 보셨으면 2,900원대였거든요? 그죠? 2,970, 30 정도 계속 그 뉴스가 속보 뜨고 나서도 이 정도 유지됐기 때문에, 바로 파셨으면 뭐 목표가 근처라도 팔 수 있었어요. 어쨌든 좀 빠졌고, 한번 빠지면 또 이렇게 또 증시가 또 안 좋기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테마주 좀 냄새가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은 있어요. 최근에 보면 흐름 보면 이제 그런 거는 있고, 아직 테마주긴 한데 테마 말고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로도 좀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좀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화천기가 부채가 엄청 적습니다. 재무가 좀 별론데 부채가 엄청 적고 유보금이 많고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2,600원대 뭐 사도 되는데 증시 때문에 좀 일단 당장 일주일 정도는 추매 안 할 거고요. 2,4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 비중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금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살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좀 떨어지면. 네, 개인적으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제 평단이 이 정도 됩니다. 2,700원. 네. 그다음에 이제 CU 메디칼 빠졌습니다. 뭐 주가상장, 유상증자, 이제 돈 이제 다음 주에 유상증자 이제 들어오고요. CU 메디칼 이렇게 만기 취득, 요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 호재 뉴스 떴고, 그 다음에 사채권 소각할 거, 이거 매우 좋은 거고요. 이제 유증 나오고, CU 메디칼도 의료 쪽, 이게 여기도 살짝 중국 쪽이라서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유증이 1,000원대 들어오니까 굳이 뭐 지금 살 필요는 없고, 나중에 유증 물량 누가 털고 나가서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그때 줍줍 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가 이때죠? 900원까지 갔다가 대략 이 정도까지 살짝 반등 나올 때가 이 정도니까 괜찮은 가격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항 받쳐주죠? 뭐 증시 좀 밀려서 좀 빠지면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죠? 괜찮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요렇게 지금 가격부터 밑으로 1,000원, 900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차근차근 모아놨다가 급등 나올 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유증 물량은 안 팔고요. 여기는 나중 여기는 그 수익 급등 나올 때 팔 거예요. CU 메디칼, 뭐 수성 이노베이션 좀 빠졌다가 좀 올라왔는데 외국인이랑 기관 좀 금요일 날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고, 네, 좀 그래서 빠지다가 반등 나왔다. 2,000원에서 거의 지금 잘 안 꺾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요 정도. 추매 혹은 뭐 네, 추매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2,000원. 여기 재무 좀 좋아지고 있죠, 수성도. 현대해상. 예, 현대해상 좀 샀고요. 샀는데 올라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25,000원대 사 가지고 좀 올랐고, 여기도 뭐 좀 보시면 코로나 때 이후로 요거는 좀 그렇고, 이 정도 봤을 때 거의 안 올랐죠. 이 정도 박스권 들어 보시면 되고, 박스권 매매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박스권 매매니까 지금 평단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좀 더 빠지면 일단은 어느 정도 묻어놨고, 실적도 괜찮고 해서 묻어놨고, 혹시 이 정도? 이 정도? 한 2만원. 2만원에서 한 2만, 한 2, 3천원 정도 오면 더 살 거고요. 지금은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늘리거나 아니면 그냥 들고 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수익권 네, 있고요. 윙이푸드 미치겠죠. 네, 지금 푸드나무는 미친 듯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3분기 두 달 남았고 10일 살짝 입질. 예, 네, 맞고 1,500원 올랐다가 거리 나쁘지 않고. 푸드나무 빨인지 아니면 뭐 그 무슨 돼지열병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짝 입질 왔어요. 그 거리량이 좀 괜찮게 왔어요. 10일 날. 그럼 요거 연속 최대 매출 나올 겁니다. 7월 말 뉴스인데 잘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점점 이제 늘어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이제 공장 증설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내년 정도 되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아마 올해 아니어도 내년 정도면 3,4천원, 5천원, 6천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 테마주기 때문에 뭐 저평가 받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1400 초반 정도에서 버텨는 주고 있어요. 네. 밀리면 다시 여기. 살짝 기다리기 좀 지루한데, 지루하면, 네, 1300원, 1200원대 매수해서, 1400, 1500, 뭐, 이렇게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은 급등 나올 거예요. 한 1700원, 2000원 정도? 그때 털어내셔도 되고, 1년 뭐, 적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네,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에스앤코어, 여기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래량 보면, 갈것 같아요. 그냥 쭉쭉 갈것 같은데 엄청 많이 갈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보도 못한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대표이사분이 샀잖아요. 이때 7,600원 정도에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래량이 이건 급등 나올 때 차트거든요. 요렇게 됐다가 나중에 요 거래량이 한 요만큼 보이는 엄청 터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한주 빼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 있지만 어쨌든 좋아요. 급등 전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밀릴 수도 있지만 보통 요 정도에서 한번 빵 터져주면 뭐 거의 한 15,000원 정도 15, 15,000원까지 금방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날 여기 이제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요. 예상했죠? 예상대로 잘 나왔어요. 그리고 K뱅크 이렇게 뭐 요건 뭐 쓸데없는 거고 다날 핀테크가 이렇게 MMORPG에 뭐 이렇게가 같이 이렇게 뭐 감사 이벤트 매출액 1,300억 원이면요 작년 코로나 전이랑 뭐 요때에 비하면 거의 1년 매출이랑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300억 정도 수준이었어서 1년에 한 1,5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가 좀 시총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PER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6,000원 초반은 이제 일단은 지켜주는 게 적정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만 원까지 가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든 이런 게 비용 증가로 다소 하락 그리고 이렇게 매출 상승 이뤄낼 예정 역대 최대 좋아요. 1,000억 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잘 나온 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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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리고 여기 영국 모바일 전제 결제 기업, 요쪽 있죠? 결제 기업, 요쪽이 금융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 해외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몇년 뒤면 몇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JYP 같은 거 4,000원, 6,000원 때 계속 봤는데 지금 거의 3만 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 때 되면 간다고 봐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돈 묻어 두셔도 된다. 6천 초반이면. 네, 지금은 나쁘진 않은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빠지면 더 매도해도 된다고 봅니다. EID는 뭐 그냥 좀 애매한데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뉴스랑 이런 거 보면 스푸트니크 잘 맞는 거 같거든요. 잘 맞는 거 같은데 좀 러시아라서 좀 그런 게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전력 이제 매수가 다시 왔습니다. 여기 적자 왔고요. 지금 뭐 탈원전과 뭐 때문이다. 뭐 그다음에 인상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뜨는데 좋아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뭐 계속 손실을 사실 여기가 사실 손실 나더라도 가정집 그 전기료 올리는 게좀 부담이 되고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 그것 때문에 쉽게 올리진 힘들 텐데. 선거 끝나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적자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5,000원 안에서 그냥 계속 네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가스공사도 좀 빠졌는데 괜찮고요. 세원ENC 추매를 좀 했어요. 여기 다른 뭐 호재 뉴스는 나오고 있고 누리호 발사 10월이잖아요. 10월이니까 그때 테마에 맞춰서 적어도 1,00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그냥 작업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800원대 정말 많이 밀리는 정도? 920, 30 정도면 저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샀습니다. 네, 샀고 짧게는 950 아니 980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1,000원 넘어가면 급등 나올 때 정리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물량 조금 더 모아볼 생각이고요. 썩 재무랑 이런 게 좋거나 뭐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대기했다가 한번 튀어 오를 때 정리하기는 뭐 적절하다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증시 때문에 밀리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봐요. 노랑풍선 이제 돈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보증이 화요일날 17일날 들어옵니다. 월요일날은 쉬는 날이고 여행 테마로 수익 볼 거 아니시면 정리하세요. 그래도 수익 납니다. 충분히 나오니까 정리하시면 되고요. 시작할 때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야 수익이 좀 더 크니까 매도 물량 꽤 많을 거예요. 매도 물량 지금 뭐 코로나 델타부터 해서 뭐 또 뭐 있죠? 아무튼 상황이 좋진 않아서 네. 길게 보면 네, 그냥 들고 가셨다가 나중에 2만원 이상은 뚫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 좀 정리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여기 78,000원인가 9,000원인가 그때 좀 사고 요날 좀 사고 그 다음에 요날 74,000원대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의 한 두 배 정도 샀습니다. 그래도 뭐 엄청 뭐 비중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그래도 좀 뭐 평당 어쨌든 77,000원 맞춘 것 같은데요. 77,000원 이 정도? 이 정도 맞춘 것 같아요. 평단. 이 가격 개인적으로 지금 저항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정도부터 이 정도까지. 개인적으로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뭐 나중에 더 올라갈 때 탄력 받으면 금방 올라가니까요. 네. 요 아래는 그냥 매수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폴더블 폰 판매만 조금 더 유심히 보면 타이밍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니슨 저기가 여기는 뭐 단타를 그래도 나름 좀 했습니다. 3520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20 요날이었나? 목요일날이었나 보네요. 3520 정도에 샀는데 세 번 나눠서 샀거든요. 3520 좀 더 밑에서 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일 높은 게 3520 정도였는데 요날 3600원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3580에 여기 추매한 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매도가 됐더라고요. 아쉽게 좀 다 못 팔았는데 요 정도 구간에서 크게 안 밀릴 것 같긴 해서 여기서 사고 팔고 하면서 뭐 나름 좀 짭짤한 수입을 좀 내볼까 합니다. 여기 일단 평단위로 3800원까지 내려왔고요. 뭐 손실 처리한 거 있지만 나중에 그거 상관없이 어차피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여기 나름의 저점은 오지 않았나. 증시 밀려서 미친 듯 빠진 것만 아니면 여기도 네, 이 정도에서 반등 나오기 좋으니까 그거 노려보고 최대한 박스권 나와줘도 좋고요. 올라가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루멘스 여기는 수익이 왔다가 지금 또 평단 근처까지 온 것 같네요. 여기였던가요 평단이? 아직도 수익 구간이고 여기는 봐서 좀 늘릴 수도 있어요. 비중 빠지면 여기 좀 2,000원까지는 노려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좀 비중 높여서 지금 몇 주 없는데 작업을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빠지면 휠라 좀 오르다가 또 좀 빠졌는데 뭐 괜찮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렇고 GS리테일도 좀 더 샀어요. 34,000원대 이때 샀는데 좀 더 빠져가지고 화요일날 빠지면 여기도 좀 더 살 예정이네요. 여기 요기요 인수 뭐 뉴스만 떠도 갑자기 요까지는 올라가겠죠. 적어도 3-4만원까지는 이 회사 좋습니다. 회사는 YG플러스는 좀 올랐다가 빠졌는데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가격 8,000원까지는 가겠다라 싶은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또 뭐 찍었더라고요. 네, 두 번이나 찍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좀 빠지면 다시 사서 다시 수익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3분 4분기 잘 날라올 것 같아요. 대한제분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술을 제가 좀 마셔볼 예정인데 몇 달간 못 마셨다가 곰표 맥주 마셨으면 좀 몇 주 사볼까 해요. 네, 여기도 뭐 짧게 수익 보고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고 넵텍스터 팔았는데 모가디슈 뭐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나왔고 한국파업은 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자리 좀 저항이 좀 자리 보시면 딱 느낌 오잖아요. 그죠? 나름 뭐 추매해도 괜찮은 더 빠지면 더 좋고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그다음 내후년까지 LNG 터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도 좀 35만원에서 계속 걸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전선 여기 2600원대 입성했습니다. 요날 들어가나 요날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2600원 지금 마이너스 한 1% 2% 되던가요? 그 비중이 크진 않고 좀 들어갔고 다시 좀더 빠지면 여기 좀더 사고 더 빠지면 더 사고 2000 요까지는 네 추매를 할 예정입니다. 사서 3000원에 매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흐름 봐서 더 올라가면 팔 수도 있고 어쨌든 호반 건설이랑 엮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봐요. 네, 일단 뒤에 돈 호반 건설 돈이 많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것 같고 푸른 전 기술 샀습니다. 샀습니다. 야, 나쁘지 않은 가격. 더 빠질 수는 있긴 한데 지금 대북 쪽 연락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만원 초반까지는 거의 안 오니까 일단 여기 좀 샀고 더 빠지면 더살 거고요. 대북주 왠지 올해 아니면 내년 초나 뭐 교환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샀어요. 사가지고 나중에 탄력 받으면 팔 거예요. 네. 인트로메딕은 이제 하락세가 있죠. 여기 뭐 계속 딜레이하고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싸이월드 완전히 다시 시작을 하면 그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거래 정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안 하는 걸 당분간. 나중에 타이밍 보이면 그때 한번 먹고 빼는 거 아닌 이상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여기랑 IHQ랑 전좀 그래요. 느낌이 좀 쎄야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좀 2000원 다시 회복했고요. 시푸드 올라가면 정리할 예정이고 승국화재도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좀 작업을 좀더 빠지면 할 예정입니다. 흥하이오는 이제 적정으로 바뀌었고요. 관리 종목 지정 해제. SM 라이프 저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IHQ 대신 여기도 재무가 쓰레기죠 쓰레기인데 그래도 SM 메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요게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왠지 운전비만 10,000원 갈수 있으려나요? 적어도 한 4천원 5천원까지는 가겠네요 그죠? 또 테마 잘 받으면 여기 타이밍 좀 노려볼 생각인데 뭐 화요일 날 3,000원 아래로 가면 좀 일단 들어갈 거고요. 3,100원 이하도 아주 조금, 3,000원 이하면 조금 많이, 그리고 밑으로 가면 더 많이 해가지고 사서 테마로 단타 플러스 스윙 박스권 3개 섞어가지고 수익 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파업 이렇게 네. 실적은 좋고 파업도 하고 그렇고요. LG화학을 지금 많이 사가지고 거의 뭐 100만원 다시 갈 정도로 갈것 같아요. 또 찍을 것 같긴 하니까. 어쨌든 뭐 저는 안 들고 있어서 그냥 구경만 할 거고. 미코도 수소 쪽 이제 나중에 터지면, 그리고 ESS 뭐 SFC 뭐 이런 거 나오면 다시 갈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 30만원 아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좀 하락 좀 나오려나요? 좀 횡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25만원대가 뭐 그래도 좀 무난하고 좋은 가격이긴 한데 요 가격 안올 수도 있습니다. 안올 수도 있고 혹시라도 증시 빠져서 밀리면 여기는 저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냥 돈 버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메타버스 뭐 있잖아요. 위버스부터 해가지고 돈이 될 겁니다. 여기는 코로나 뭐 퍼지든 말든 여기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 정도 혹시 더 밑으로 빠지면 그냥 사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방시혁 대표라면 그 BTS 군대 갈때 콘텐츠까지 다 제작을 해가지고 공백기 안 느껴질 정도로 작업을 할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할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상 네 그렇죠. SK 쪽은 이제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10월이니까 한두 달 남았죠. 9월 정도 되면 좀 여유되면 작업을 해서 10월 달에 수익 보고 나올 예정이고요. FN 가이드 매수했어요. 여기 좀 옮겨야겠네요. FN 가이드 매수했습니다. 10,000원 넘어갈 때좀 팔아도 돼요. 짧게 보셔도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 더 사도 됩니다. 3부 하반기 좋아질 거고. 넥슨 GT도 뭐 굳이 사도 되는 가격. 대북주들 뭐좀 나쁘지 않고. 요 정도. 그리고 더 나이는 또 1,515달러 계속 뭐 버텨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